근데 경솔하게 이렇게 몰면은 젖혀서 초심자 씨가 두 점만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겠습니다만 됐다는 두 점을 수가 잡게 되면 이 모양을 네. 따서 이건 너무 쉬우니까 문제라고 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매사가 신중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흙으로서 너무 쉽죠. 몰지 않고 이렇게 하나 늘어두는 것이 귀의 특수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옥집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올 때 가만히 단수로 몰아가지고 석점이 이을 수가 없죠. 자, 네. 이을 수 없으니까 이어볼까요? 그러면 잡고 됐다 내도 됐다 나더라도 네, 됐 잡아야 되는데 네. 이렇게 몰아서 두 집이 나겠죠. 네. 한 양보하는 미덕이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뭐 첫 문제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두 점을 엄격하게 잡게 되면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잡아야 될 때 또 먹여치게 되면 옥집이 돼서 네.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생각하면 이제 쉬운데요. 자, 여기서도 키워버리는 귀의 특수성입니다. 조금 전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겠지만 이것도 뭐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나가고. 이제 두 점을 잡히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모으면 안 네. 됩니다. 이건 이어서 아무 네. 수가 나지 않아요. 이런 데서 바로 먹여치는 걸 배웠을 겁니다. 먹여치기라고 그러죠, 가정용으로. 자, 때려내면. 또 먹여치기. 네. 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으면 다 잡히니까요. 한격이 되니까 때려야 될 때. 네, 그렇습니다. 몰면 자 조금 더 해보면 이어도 때려내는 수가 있죠. 바로 몰아떨구기가 되면 조금 전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두 문제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면은 흑선활이 되겠는데요. 네. 상대방이 일단 치중현 모양입니다. 그럴 때 네, 젖혀져 있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흑선 사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칫하다가는 패가 나기 쉽습니다. 네, 환경을 이용하면은 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사활의 기술묘술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세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오늘은 또 대공소공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것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문제인데요. 네. 첫 문제는 지금 이 장면입니다. 지금 백이 단수를 몬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단수를 몰게 되면 단수는 그냥 생각도 없이 따게 됩니다. 네. 네. 잡게 되면 이 모양이 이렇게 이어주면 죽습니다. 먹여쳐서. 그렇네요. 따내게 되면. 오공도처럼 치중을 가면 되죠. 치중을 살게 되죠. 아니, 네. 죽게 됩니다. 네. 따내게 되는 순간 죽게 되는데 이 모양은 따내면요. 이으면 죽고 여기를 둬도 들어가고 막고 치중 가면 죽어있죠. 먹여치가. 네, 먹여쳐도 되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몰고 따게 되면 이 모양은 이 젖혀져 있는 수로 말미암아 한칸 뛰는 맥이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찌르면 안 되니까요. 들어가면 네. 이렇게 막아서 맛보기가 되죠. 먹여치는 수와 사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파워를 할 텐데 이렇게 파워. 파워하는 건 이렇게 이어서 바로 살아있죠. 네. 여기가 집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러면 이제 먹여치는 게 좋은 수예요. 먹여쳤을 때 따기만 한다면 죽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만히 들어가서 잡았죠. 죽어 있죠. 네. 자, 이때 백에게도 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 구린 수가 있어. 이게 상당히 묘수인데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나와서 집이 돼 있고 이걸 몰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이어서 네. 이을 수가 없네요. 이 점만 집이 없다면, 먹여치는 네. 수가 없다면 이어서 죽게 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꼬리 한 점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자, 좀 장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덥석 따내면 이 대마가 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먼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붙이면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렇네요. 이어주면은 자, 네. 이어준다면 네. 그때 따내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제 패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치받으면 살아 있고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서. 빅이 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역시 흙은 이렇게 몰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백은 이곳을 두어서 패가 되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살려줄 말을. 이러한 묘수를 두어서 있게 하고 따내면 붙여서 기껏해야 패밖에 나질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죠. 두 번째인데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대풍소공이 뭐냐. 네. 그래서 바둑의 격언 중에 대표적인 게 유가 무가 집이 있고 없는 건 불상전 상전이 되질 않는다. 싸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대공소공도 싸움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공소공이라는 건 지금 이 모양인데 여기는 삼공도를 말합니다. 땀은 삼공도. 여기는 사공도인데 먼저 조여가면 이건 안 되겠죠. 이건 뭐 농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잡으러 간다는 건 끊겨서 바로 이건 후려수 모양이 나올 거니까. 그렇네요. 네. 이건 뭐 안 봐도 너무 모양이 아닙니다. 네. 이건 바로 끝나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건 볼 것 없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네. 이 장면에서 이어줘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모양을 대공소공은 불상전이다 이런 모양인데 이거는 나중에 이 백이 다 잡혔습니다. 아 이미 이렇게 둔 이상 잡힌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나 흙이 여기는 먼저 따내게 되면 이 모양은 비게 됩니다. 따내게 되면 네. 왜 비게 되느냐 하면 여기를 들어갑니다. 여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현재 먼저 둬가지고 한 수 빠르네요. 그렇지만 뒷수가 하나 더 비어있다면 거친 삼공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 모양은 이제 빅이 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네. 이 모양에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 장면이죠. 지금 현재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죠. 가만히 놔두면 이 모양은 이제 잡은 건가요? 유가무가 아닌 대공소공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를 딸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조여 들어갑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흙의 권리가 백은 따봐야 잡아봐야 수를 줄이는 두 수밖에 거죠? 없습니다. 네. 시동감 이런 모양은 그러니까 백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여기서 흙이 이제 이 장면에서 다 조인 다음에 따내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몇 점을 그러면 5공도는 18수 이 4공도는 5수입니다. 3공도는 3수가 되는데 여길 파워로 온다 해도 그때 단수를 먼저 몰고 받을 때 네. 흙이 먼저 수가 치중감은 빠르게 됐네요. 여기는 상당히 여유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이걸 이제 바둑 용어로는 대궁, 궁도가 넓고 이렇게 서로 비긴 형태 같지만 소궁은 일단은 비겨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서로 비겨 있습니다. 참고로. 왜냐하면 이렇게 둬서 먼저 따내는 쪽이 죽게 되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이건 가만히 놔두면 서로 비겨 있는데 잡으러 이 장면을 잡겠다고 여기를 먼저 따내면 치중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면 먼저 이제 치중할 시간이 없죠. 보세요. 이게 재밌습니다. 헛갈리시겠지만 천천히 보시면 단수를 치면 따내게 되고 치중 가는 시간에 먼저 들어갈 수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은 서로 사이좋게 비겨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비게 네.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양은 이쪽 삼궁상 이건 비겨 있는 형태인데 먼저 따내게 되는 순간 한 수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양도 재밌는데 지금 현재 흑선입니다. 흙으로 여기를 두면은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패도 아닌데요. 네. 네. 그만이죠. 네. 뒤에서 몰아떨고기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역시 잡는 모양인데 여기서는 다른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놔도 이 수는 그만이죠. 네. 이런 모양도 벌써 뭔가 이렇게 놔서 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네. 더 좋은 수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으면 여기를 둬서 이 모양이 나중에는 결국 다 공배가 차게 되면은 흙이 유가무가가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집을 내면은 집이 나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 있게 되면 오공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일단은 여기를 먹여친다 하더라도 그때는 점잖게 따내면 결국 여기를 이어야 됩니다. 여기를 있거나 그래도 자체가 오공도로 이렇게 내려가면 별로 힘을 못 쓰고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